세워두고 있어요. 이렇게 어때? 하이 어떤데? 뭐야 이거 저 반전이야? 그럴걸? 너 이게 밥이야? 맛있겠지. 또 여러분 이거 보래요. 나 이게 밥이라네요. 이게 밥이래. 이게 밥 맛있겠죠? 지성 어머니 나 잠 눌렀어 지성 어머니 엄마 뭘 해야 좀 예뻐? 더 뭐야 이거 안 뜨나? 이것도 괜찮나? 어우야 이거 어떤데? 그냥 없는 게 나아. 누아르 찍어? 응, 갔다. 그래서 어디 갔다 오셨죠? 씻고 왔는데. 아, 뭐 안 먹으러 가서? 안 먹은. 아, 이제 그래? 먹으려고 막 그러면. 그 사 거기 온 거? 아, 지성이는 또 이렇게 혼자 먹는다니까. 아, 너무 밝나? 이건 좋던데. 이 정도. 이게 뭔지 아십니까, 여러분? 버터롤. 아, 어쩐지 기름지더라. 맛있어요. 근데 약간 한 가지 후회되는 게 우유를 안 샀어. 아. 나 지금 봐봐요. 레몬소다, 제로콜라. 아. 솔직히 말해서 둘이 같이 먹는데 조금 먹기 힘들어. 너무하네. 괜히 샀어. 아니 제로콜라 먹는 거지만 제로콜라를 괜히 샀어. 게다가 이거 카스테라. 이거는 저 딸기잼빵. 아, 나 다이어트 중이라 보여주지 말. 그래요? 지정이 육아 산다 그래서. 아, 그 제가 20분 전에 이제 리버스 한다고 올렸는데 하고 있는 줄 알았지. 네. 그랬는데 각도라 약간 이런 핸드폰 어디다 두지 이러다가 20분이 아니야. 흘렀단 말이에요. 너 릴스 보고 있었지. 아, 나 릴스 안 좋아해 진짜. 아니야 진짜 아니야. 근데 이제 제네 형이 딱 오길래 안 켰어? 하길래 아, 키면 켰으면 나 그냥 같이 살렸어. 막 그냥 쉬는 거 기다리면서 아, 잠깐 하다 갈까 하다 아이 안녕. 오, 이거 뭐예요? 뭐예요? 핏줄이야. 핏줄이야? 형 화났어 지금? 뭐야? 나는 너무 우와, 와 이렇게 보니까 심하다 나. 그냥 약간 인상 되게. 근데 저는 이마에도 핏줄이 있어요. 신기하다. 근데 콘서트 하다가 너 이마 보잖아? 그럼 네. 너도 이마에 올라와. 아, 그거는 네가 그냥 찌푸려진 거 아니야? 아, 그래? 제노 오빠 271조가 있다면 뭘 하실 거예요? 저요? 좀 행복한 고민이긴 한데요. 전 진짜 좋은 집에서 개 키우면서 할 것 같아. 아, 그게 끝? 아무것도 안 하고 271조면은 그리고 잘 모아뒀다가 기부도 하고 막 몇 조를 기부하겠네. 조금씩
한 번에 많이 말고. 아, 한 번에 말고. 왜, 왜죠? 왜죠? 너무 눈에 띌까 봐. 근데 이미 271조를 가지고 있으면은 막 세계 부자 랭킹에도 올라가잖아. 올라가겠지만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 않을까? 그 막 그 다 신상이 다 하지 않을까? 복근 여기서 복근공인 좀 다른 사람은 아니 다른 형들은 지금 아마 다 다른 거 먹으러 갔을걸요? 몇 명은 호텔에 있고 몇 명은 뭐, 그 뭐지? 먹으러 가고 한식 먹으러 간 사람도 있고요. 맞아요. 어차피 내일 가는데 한식 먹으러 간 사람도 있고 맞아요. 허거도 있고 허거파도 있고 허거 좀 갈까 고민했었어요. 저랑 마크 형은 그냥 시켰어요. 그거요? 그 뭔 음식이지? 마크 형이 태국 음식 먹고 싶어요. 아 싶어서. 맞아요. 태국 맛있지. 근데 약간 지금 좀 후회 중이에요. 빵 맛있어요? 맛있는데 우유가 없어요. 친구가 없어가지고 초코 우유라도 있었어요. 아 나 바나나에서 먹고 싶다 약간. 근데 형 나 장난 아니라 약간 지금 쌓였어 이게 퍽퍽함이 여기까지죠. 물 맞아. 나 진짜 이거 엄청 좋아하는데. 그러네 지금 이거 사이즈염 그거네. 사이즈염? 아 우리도 좋아. 더 맛있는 거 드세요. 271조 vs 시즌이 뭐야? 우와. 오? 271조 vs 시즌? 내가 만약에 271조를 고르고 이제 시즌이한테 준다면? 나눠서? 아, n분의 1? n분의 1로? 근데 솔직히 그 정도면 진짜 줄 수 있는데 완전 많이 한 명당. 왜 고민해? 여러분 271조예요. 네, 그 원 아니고요. 271 만 원도 아니고요. 네, 만 원면 만 원 무슨 해? 만 원이 271 조예요. 네, 조예요. 현실성이 없는 숫자랍니다. 네, 진짜 현실성 없다는데. 차라리 271조를 고르고 더 많은 걸 하겠어. 그치 그치. 더 많은 시즌이들과 뭘 하겠어요. 여러분도 그거 고르세요. 그게 맞아요. 맞아요. 우리 고르지 마세요. 그냥 271조가 맞아요. 그게 맞아요. 아 예. 네. 뭐? 뭐죠? 뭔 챌린지 지금? 일본에서 유명한 챌린지였대요. 아 그래요? 오 약간 너무 뜬금없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. 근데 이거밖에 없어. 아 근데 그거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카운트다운 TV CDTV 네, CDTV에 출연을 했었어요. 했어요. 생방으로 했는데 우리 일단 되게 뭔가 너무 전 재밌었고요. 많은 분들이 어 그 일본 음악 방송은 한국이랑 좀 많이 달라서 되게 신기해요.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저희가 오늘 음악 방송에서도 이제 같은 이제 출연하는 아티스트 분들이랑 챌린지를 또 찍었잖아요. 형 찍었어요? 아, 아 그래. 저는 두 번이나 찍었거든요. 누군지는 나올 때 딱 알려드리면 되고. 근데 소통이 됐어? 근데 생각보다 나도 일본어를 할 줄 알고 그분들도 한국어를 할 줄 아셨어. 약간 그 중간에서 만난 느낌. 밤 같다고 해 저 지금? 이런 밤이요? 밤토리 같다. 군밤맨이요? 아 근데 진짜 형 머리 진짜 짧다. 근데 많이 길었어. 아 이게 긴 거야? 응 원래 더 짧았어. 지금 머리 내리면 이 정도거든? 지금 내가 머리를 이렇게 말려서 그러네, 그러네. 말렸... 머리를 내리면 이 정도인데 처음에 잘랐을 때 진짜 아니 거의 거의 이거였어. 그 글리치 모드 런쥔이 형 그 머리네. 그래서 처음에 자르고 보통 갑자기 확 자르면 적응 안 되잖아. 다 거울 보면서 어 웃긴 게 어떡하지? 나도 처음에 그 주황머리였을 때 엄청 짧았잖아. 나 그때 그 기분이었어. 근데 진짜 머리 짧은 게 편하긴 해요 저한테.
진짜 머리 감을 그 말릴 때 진짜 편하더라. 진짜 1분? 30초 진짜. 아 그건 너무 안 말린 거 아니야? 아 1분? 오케이 오케이. 네, 여러분 머리는 귀찮더라도 여러분 또 머리가 기시잖아요? 안 기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죠. 보통 기신 분들 머리 대충 말리고 자면 진짜 두피 안 좋아요. 아 근데 진짜로 그 머리 긴 사람은 머리 말리는 게 막 힘들다고 하잖아요. 난 너무 느꼈어요. 지금 좀 힘들어요. 안 그래도 탈색해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. 저 친 누나 머리 말리는 것만 봐도 진짜 내가 뭐, 힘들어요. 진짜 몇십 분 걸려. 도와줘야 한 20분? 뭐 걸릴걸? 도와주면 진짜 빨리 할 수 있어. 아 근데 진짜 말리는데 30분 맞아요. 진짜 그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진짜 그게 이해돼. 그래서 이왕 이렇게 짧은 머리 한 김에 되게 많은 걸 해보려고요. 콘서트에서도 짧은 머리를 해보고. 근데 콘서트에선 조금 더 길이지 않을까요? 지금보단 거의 한 2.5지 않을까? 좀 자르겠지 그래도. 아 그래? 전형은 팔밖에 안 보이는데. 나 팔 숨겼는데요? 굳이 일본에서 벚꽃 봤냐고요? 어 봤어요. 네 이거 여기 호텔 네, 밑에 호텔 바로 벚꽃, 앞에 벚꽃이 많아요. 그 런쥔 형이 찍었던데 뭐 사진 찍더라고요. 주황머리는 이제 아마 맨 어? 룸파 룸파 아 그건 이거 룸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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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그거 보는데 나 그거의 묘미를 알았어요. 약간 어이없어서 귀여운 느낌? 근데 그거 진짜 잘해야 된다?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어. 여기 맞추잖아? 얼굴이 이렇게 아 그래서 재민이 형이 진짜 뭐 웃겨. 그래서 어렵다 했구나. 아. 이게 보통 틱톡 찍을 때 혼자 찍으면 이렇게 가서 어. 누르고 오잖아. 그걸 못해. 누가 찍어줘야 돼. 절대 그 얼굴이 나오면 안 돼. 그래서 막 어렵다고 했었구나. 뒤통수 좀 봐줄래? 내 뒤통수가 안 보여요. 미안해요. 안경은 없네. 아, 없습니다. 눈은 좋아. 저 반바지냐고요? 아닌데요? 맞는데요? 오, 보자. 이 소리는 맨살 소리 아닌가요? 아니요, 저 바지에서 저런 소리네. 저 가죽 바지 입었어요 지금. 근데 왜 거짓말한 거야? 이상하다. 아 이거 진짜 잠옷이에요. 잠옷. 아 잠옷이 반바지구나. 아 지금 마크 형이 기다리고 있어서 아 오케이. 밥 먹으러 가볼게요. 네. 여러분 잘 가세요. 나도 근데 한 5분 정도 하고 잘 자요. 뭐 안 자겠지만 대냥한테 인사해주세요 여러분. 아 오늘 월요일이었지? 오늘 고생했어요 여러분. 아 좋습니다. 바이바이. 저도 5분 정도 하고 나 가야겠다. 바이바이. 응. 형 카드는 챙겨왔지? 어. 잘 가. 응.